아이돌의 무등반 백두인스타 오늘도 어서오세요. 자, 오늘도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우리 프로그램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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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프로그램 멋지게 볼게요. 저는 그의 멤버들과 함께 하고 함께 지냈던 것 같아요. 아, 또 어디였나요? 선물 많이 받았고 네. 또 아까 조기씨가 저기 주민께서 아이스크림 하나도 받아가지고 오늘 끝날때까지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게요. 여러분들하고 아이스크림입니다. 아까 MC를 잘해 주시면 쓰시고요. 아, 그렇죠. 못 받아보겠습니까? 그렇죠. 5만원 이하예요. 5만원 이하로 받아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의원 정말 감사해요. 네. 그래서 우리 TV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인기가 많으십니다. 와우. 일찍 잡혀봤어요. 지난번보다 훨씬 낫다. 나는 그냥 꿈으로 들었어요. 그때 택배는 아니고, 네, 벌써 좋습니다. 아, 실제로 주변 분들께서 이제 되게 편이다. 너무 좋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고. 아니, 주변 분들은 이제 인터넷에 진짜 너무 많은데. 제가 오늘도 굉장히 영광입니다. 그래도 와이드도 있지 않고요.
했어요. 다들 그렇게 언제부터 아, 죄송합니다. 백통이라든가 있어요. 백통이라든가. 근데
이거 평가에 있어요. 이렇게 할 때는 이유가 있죠. 성장하는 이유가. 저 목소리가 이번 앨범이 약간 제 목소리거든요. 저 목소리를 최대한 담을 수 있는 그런 노래들을 추천을 드리는데 하이도 아이즈가 저희 식당의 공격을 들키긴 했고 그리고 되게 중독적인 음악이라서 하이즈 중독적인 시간을 가서 힘을 주죠. 그래서 약간 굉장히 완료가 됐습니다. Well,
지옥에 소리를 내요. 저는 공연 사이트 나가는 소리예요.
이게 될 필요 없어요. 이게 될 필요 없어요. 친구라면. 그걸 보면 그래요. 아, 아니요. 이거 아까 제가 두개를 했었는데, 똑같이 두 개를 갖고 모르겠어요. 되게 진짜로 뽑아서 미쳤어요. 아무나가, 예, 되게 미쳤어요. 진짜 멋있었습니다. 네. 아, 이렇게 눈이 들어오면 이제 들어가도 돼. 한 번에 이렇게 가도 돼.
있고, 네, 좋습니다. 아, 이제 한번 이렇게 방송을 또 진행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힘들어요. 자, 괜히 코너가 왔다는 거죠. 끝날 시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번 코너는 넌센스 K-POP 퀴즈입니다. 네. 수석도 달콤한 목소리를 아주 끌어볼 수 있는 건데, 일단 노래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넌센스. 아, 네. 네. 아, 네. 호흡 좀. 네. 그럴까요? 자, 그렇습니다. 이번 부분은 넌센스 K-POP 퀴즈입니다. 자, 수석의 달콤한 목소리를 흡수해서 오시면 되는데, 노래를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노래. K-POP을 이모티콘으로 표현을 좀 했어요. 네. 어떤 문제를 가사를 이제 이모티콘을 표현하고 또 제목을 이모티콘을 표현했죠. 또 문제를 보고 제목과 가사를 맞춘 후에 노래까지 불러주시면 성공이었고. 아, 네. 좋아요. 네. 이거 네. 좋습니다. 아, 근데 원래 이제 어려운 노래를 많이 하시니까 평소에 이제 모든 착각의 무리를 하던가 큰 문제라는 것들을 처음 들어보고 들어보는 거는 되게 좋습니다. 다 듣다 보면 아닌데 그래도 조금 옛날 노래 더 많이 듣는다 아니면 최신 곡들을 더 많이 듣는다. 저는 최신 곡까지는 안 듣는다. 최신 곡까지는 안 듣는다. 근데 가장 꼽힌 곡이 있다. 근데 가장 꼽힌 곡은 하위 싱글레인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약간 음악으로 막 아니면 민기 음악으로 막. 아, 약간 조금 대단한 노래들도 좋아하네요. 네. 네. 활동하다는 이제 음반이나 또 계속 이제 얘기하면 좀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래서 좀 많이. 아니, 민기들이 굉장히 아까는 그런 어떤 어쨌든 민기방 모습 한번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개인적으로 좀 좋은 것 같은데 한국 가수는 중에 어떤 분을 좀 옛날 가수분들 있으면 김광수 선배님 닮았고요. 아~ 진짜 담담함에 그 감성을 너무 짙은 감성을 너무 좋아해서 김광수 좋아하고 또 옛날에 노인 선배님 되게 완전 오디션 보기였거든요. 저희 날 때 노인 선배님 진짜 많았고 어떤 거? 어떤 거? 저는 통화하는 사람이라는 거였어요. 아세요? 너는 어떻게 봐? 너무 많이 왔는데 오늘 벌써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너무 왔어. 아, 너무 잘 맞추셨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활동하면서 되게
되게 많이 떠나있었거든요. 혼자서 너무 여덟마서 궁금하신다가 혼자 있다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근데 진짜 여기 와서 너무 그렇게 많이 쓰러지다 보니까 너무 궁금해서 진심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떠나오시네요. 아, 진짜 너무 많이 했어요. 아니, 내 형님 이런 거 이런 거 어때요? 아니, 진짜 너무 저번 시간에 스트레스를 드렸을 때 너무 소외되는 분이고 약간 좌우간에 풀어보였어요. 아, 시간 중에 관련됐었거든요. 수정 씨 이렇게 잘해 보셨다고 했는데. 오, 야. 좋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 간다는 게 저희 미시정도 할게요. 그리고 시작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Thank you.
Thank you.